지링 지링 지리링. 아, 독이라고요? 나는 세탁기 돌리기. 야? 그럼 어떡해요? 보람이 TV. 동화 나라의 공주들을 구해라. 치링 치링 치리링. 주주, 여긴 어디야? 아, 여기가 바로 동화 나라야. 너희들 시크릿 다이어리가 말한 거 잘 들었지? 응, 동화 나라의 공주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잖아. 그래, 지금부터 동화 나라 공주들을 도와주자. 어? 저기 백설 공주가 사는 곳에 마녀가 나타났어. 헉, 얼른 가야겠다. 그래, 빨리 가자. 백설 공주님. 어? 시크릿 요정님들 아니세요? 어머,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 공주님, 못된 마녀가 공주님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못된 마녀가요? 절대로 마녀가 주는 사과는 먹으면 안 돼요. 사과요? 왜요? 저 사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참, 그 사과에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과를 먹고 공주님은 쓰러져 버려요. 아, 독이라고요? 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과를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자, 길을 대보세요, 공주님. 네.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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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럼 우린 안심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요정님들. 이곳이 백설공주가 사는 난장이 집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독사과를 먹여주지. 어잉? 아무도 없는 빈집인가? 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네. 아휴, 이곳이 아닌가 보다. 아휴, 살았다. 시크릿 주주가 말한 대로 아무도 없는 척을 했더니 마녀가 그냥 가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지. 주주,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어떤 공주님을 도와드리면 돼? 이번에는 바닷속으로 갈 거야. 어? 바닷속이라면 바로 인어공주? 그래, 인어공주를 만나러 출발! 해야겠다. 공주님! 어? 누구세요? 어머, 시크릿 요정님들 아니에요? 맞아요. 어, 절 왜 부르셨어요? 인어공주님 지금 바다마녀에게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소원을 빌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인어공주님, 그랬다간 큰일 나요. 네? 왜죠? 인어공주님은 결국 목소리도 빼앗기고, 그래서 왕자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물거품이 된다고요. 내가 물거품이 된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인간도 못 되고 왕자님도 못 만나고. 그렇게 왕자님이 좋으세요? 네,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네? 무슨 방법이요? 저희가 왜 왔겠어요? 저희가 그냥 요정이겠어요? 바로 시크릿 요정이잖아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절 도와줄 수 있죠? 바로 치링 치링 지리링. 인어공주님을 인간으로 변신시켜라! 어? 어? 우와, 저한테 다리가 생겼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크릿 요정님들. 그럼 전 왕자님을 만나러 인간 세상에 올라가 볼게요. 안녕. 안녕. 잘 가요. 꼭 왕자님과 이쁜 사랑하세요. 잘 가요, 인어공주님. 공주님들을 도와드리니까 내일같이 기쁜걸? 그러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다음 공주님이 또 있는 거야? 맞아, 이번에는 마지막 공주님. 바로 유리구두의 주인공. 아, 신데렐라? 와, 신데렐라 공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신데렐라 공주님을 도와주러 출동! 지링, 지링, 지리링! 아, 요정님이 예쁘게 옷을 만들어 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뭐라고 하실 텐데. 그 일들은 다 어떻게 하지? 짠! 걱정 마세요, 신데렐라님. 어머, 시크릿 요정님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죠. 정말요? 집안일을 다 도와주신다고요? 네네, 늦기 전에 무도회 얼른 다녀오세요. 저희가 집안일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전 안심하고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나는 장을 볼게. 휴! 나는 음식을 해놓을게. 나는 세탁기 돌리기. 얍! 오,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있는데? 좋아! 와, 이렇게 모든 집안일이 끝났어. 신데렐라 공주도 좋아하겠지? 새어머니도 신데렐라를 혼내지 않으실 거야. 좋았어. 그럼 다시 처음 갔던 장소로 가볼까? 뿅! 와,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였다. 그치? 그러니까 공주님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행복해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해지더라고. 그러게, 동화의 엔딩이 더욱더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어. 우리의 착한 에너지가 모여서 동화나라를 더욱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갈까? 아!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시크릿 요정들을 부르세요. 그럼 안녕! 지링 지링 지리링!